4월 5일 오늘 제프 사업 설명을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병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직급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요. 이 강의를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첫 무대에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그 자영업 중에서도 화로 유통이라는 그 업종에 종사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결혼식은 다 하셨을 겁니다. 돌잔치도 했었을 거고요. 자, 그런 사업장에 제가 화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넘게 일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다른 일을 또 했었죠. 그러면서 그 일을 잘 하고 있었을 때 친구로부터 이 애터미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품으로 그리고 화장품으로 화장품에 쓰게 된 계기는 저가 같이 일하는 직원분께서 면접을 볼 때 얼굴 상당히 동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저 나이가 4살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글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갖다 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께서 제 친구한테 화장품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실장님도 그 물건 쓰세요. 그랬더니 그걸 쓰신대요. 그래서야 그제서야 저한테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저도 그걸 시켜서 써봤는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화장품을 쓰지 않았는데 그때 그 이후로 쓰고 나서 주위 분들이 몰라보게 받겠다고. 물론 저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 있었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은 상당히 컨택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품력 하나만큼 참 좋더라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면서 애터미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친구가 이제 자꾸 이쪽을 한번 와봐라 해서 이제 한번 오게 된 계기가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이거 괜찮네. 뭐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뭐 나쁘진 않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일 제가 하는 일 업종 업무는 화로를 우리는 그 지방에서 산지에서 잡아가서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이제 바닥에서 그러면은 서울을 기점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그리고 저쪽 동쪽에는 미사리 그다음에 서쪽이죠. 동쪽이네요. 서쪽에는 연안부두 인천 연안부두로 고기가 다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 고기를 제가 이제 가지러 가서 화로차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싣고 와서 이제 하차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새벽에 배송을 하는 업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산 고기도 쓰고 뭐 양식도 쓰고 하는데 자연산 고기를 쓸 때는 상당히 이제 그 환경에 많이 노출이 돼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배가 못 떠요. 그러면 고기 수급이 잘 안 돼서 하루 저녁에 새벽이죠. 그러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예요. 서울의 노량진에 갔다가 그다음에 연안부두 갔다가 그리고 미사리에 갔다가 막 그 새벽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날 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많다 보니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음악을 듣던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애터미에 대한 내용을 좀 접하게 되죠. 그러면 들으면서 참 뭐라고 할까 이런 회사가 과연 있을까 이런 또 이런 회장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안에서 그리고 증거들이 그리고 성공한 분들의 말씀들이 그리고 노하우들이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이제 일깨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이 제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일이 그랬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한 1년 정도는 잘 버텼어요. 근데 작년 3월까지 하고 가게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애터미를 통해서 나 또한 부자가 되는 건 좋지만 내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부자가 되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예. 기존에 다 이제 들어보셨던 분들이네요. 자, 다시 한번 더 듣는 거라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한번 애터미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 어떤 회사인지, 애터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터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키워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
애터미를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성장이 어때요? 저성장에, 고물가에, 저출산에, 그리고 어때요? 노령화는 급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일자리 문제는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저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영업을 이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자영업을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저 암 중에서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이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그 췌장암이 생존율이 5년 내 생존율이 5에서 7%라고 해요. 그런데 자영업의 생존율이 그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1년 미만에 폐업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18%, 그리고 3년 미만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 프로테이지가 토탈 46% 해서 3년, 4년 안에 폐업하는 확률이 75%라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도 자영업하고 싶을까요? 네, 이래서 자영업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자, 한때는 이 상가들이 많은 사업자들이 와서 영업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간 그러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폐허가 됐을까요? 정말 폐허가 생겼죠. 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장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함축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경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자영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더 깊숙이 들어가는 더 알아보는 차원에서 동영상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폐업 관련 업체만 호황이란 말이 나오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폐업 업체도 모두 문 닫게 생긴 건데요.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의 현실, 발품경제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곱창집을 하는 하경희 씨. 직접 굽는 음식이라 배달 수요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가게 내놓으셨다면서요? 예, 8개월 됐어요. 그런데 뭐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누가 보러 오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에. 권리금은 이미 포기. 주방기구라도 팔려는데 쉽지 않습니다. 싸게 준다 해도 안 산대. 왜냐하면 보관할 때도 없고 그 사람들도 보관만 하나 팔아야 되잖아.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장사를 안 하니까. 평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입니다. 오가는 사람은 없고 골목에 마지막 남았던 가게는 철거됩니다. 이 길만 이런 게 아닙니다. 문을 닫은 곳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했던 중국집은 물론이고 옆으로 쭉 늘어서 있는 외국인들에게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 여기는 떡볶이집들 모두 1년 이상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났던 곳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 유명 고깃집은 떨어진 간판에 흔적만 남았습니다. 폐업한 가게가 남긴 흔적을 쫓아 서울 황학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폐업한 식당에 식기류가 있는 곳으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숟가락, 젓가락부터 해서 이 버너, 그리고 여기 불판도 보이네요. 자, 여기는 냄비류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쪽엔 밥솥도 있고요. 정말 없는 게 없는데 이 뒤를 보면은 냉장고, 그리고 저 위에는 소독기까지 있네요. 매장은 물론 바로 옆 창고도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런 중고품은 팔리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판매가 안 되니까 고철로 달아서 키로 빼버리면 바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직원들이에요. 그게 손님은 하나도 없어요. 도심 외곽에 있는 중고업체는 더 심각합니다. 여기는 경기도에 있는 한 중고 주방기기 업체입니다. 제 주변 보면은 뭐 이렇게 불판부터 싱크대까지 이게 뭐 주방에 온 것 같아요. 아, 사장님 계신데 이거 다 중고기기들이에요? 예. 아, 어디서들 가져오시는 건가요? 폐업한 식당들에다 갖고 오는 거예요. 아,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뭐 많은 거예요. 옛날 얼마 전까지만 꽉 차있어 사람이 출입을 못할 정도로 고철로 다 버렸습니다. 아니, 팔리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팔리는 거는 창업이 있어야죠. 일하던 직원들은 모두 그만뒀고 급한 대로 아들이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폐업한 업체 도와주다가 내가 지금 진짜 폐업을 할 상황이에요.
비싸가 지금 뭐 반년치 이상이 밀려 있는데. 인근 또 다른 업체 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두 넘겼지만 이번만큼은 못 버티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25년 장사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시다시피 소매업 하려면 저희가 다 뒷받침해준 업체인데 거기에 있는 저희는 더 힘들겠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을 단계적 완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긴 터널을 지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 딛고 일어설 힘이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아주 꼼꼼한 지원책이 준비돼야 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어쩌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무슨 지원을 해준다고 한들 얼마를 해줄 거며 그걸 가지고 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요. 우는 아이 뺨 한 대 더 때린 격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맥을 짚고 이제 흘러가야 하겠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구조가 한 10년은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우리 아이가 2년째 이제 작년까지 2년째 이제 줌 수업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부터는 이제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또 코로나가 18%가 넘어가면 반에 친구들이 18%가 넘어가면 또 줌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에도 지금 집에서 줌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은 급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온라인 유통, 뭐 많이 알죠. 이제 더 우리 이제 애터미가 과연 그런 회사인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요. 그 수입은 노동 수입과 시스템 소득이 있는데 거의 모든 분야가 우리는 노동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건 노동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구한테 내 시간을 누구한테 주어야만이 나는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노동 소득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자본 소득, 시스템 소득을 어떨까요? 그 소득은 내가 시간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 가서 출근하지 않아도 그 수입이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수입은 금융소득과 시스템소득.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막혀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는 그런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소득은 어떨까요? 그 수입 직원이 한 500명, 1000명 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오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오너는 출근하지 않아도 해외 여행을 가고 있어도 수입은 계속 나오겠지요. 그런 시스템 소득을 말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시스템 소득 돈을 정말로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먼저 부자 아빠 가나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는 그 부자 아빠 가나 아빠 자기 아버지가 그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만 부자가 못 되더라. 근데 친구인 아버지는 부자였더라. 근데 그분은 그 소득을 시스템 속으로 잘 벌고 있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우리는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돈이 잘 나오는 수도꼭지만 틀면 자고 있어도 그 물이 계속 나오는 그 돈이 계속 나오는 그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놔야만이 우리는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모든 게 디지털 안으로 다 내 손 안에 휴대폰으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모든 자 직접 거래를 했던 우리 상점들이 이렇게 들어왔고 과거에는 저렇게 큰 마트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직접 샀는데 어때요? 지금은 디지털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화가 되어버렸죠. 이제 현실이 디지털 세계로 일상화가 되어버렸고 이 모습은 정말 줌 미팅을 하는 건데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과학 만화 영화를 보면 한 이런 세상이 올까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빨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계속 바뀌고 있는 인류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속을 통해서? 그 접속이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오프라인 접속이 아닙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카톡을 보내서 약속을 하고 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하고 그런데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큰 풀을 만들어 갑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우리가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분들이 들려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사가는 그런 유통 회사를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이렇게 부가 축적이 되는데 그 축적되는 부가 누구 한 사람한테만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계급 사회가 되는데 서울공대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서는요 0.001%가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이 소유를 만든 사람들이 부를 독점할 것이다. 그리고 0.002%는 또 그 플랫폼을 만든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부를 또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99.997%가 그 사람들에게 종속된 그리고 AI와 싸워야 되고 로봇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불안정한 노후를 불안정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게 언제라고요? 2090년도. 그래서 서울대 공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세계는 더 혐오해지고 거대한 질적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가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임계점이 될 것이다. 2030년 올해 몇 년도죠? 자, 8년이나 남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 생각이 납니다. 1990년대 2002년이 과연 올까? 어느 순간 지나갔습니다. 2020년이 올까? 20년도 지나갔어요. 2030년 오겠죠. 금방 옵니다. 자, 8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2030년 이후에 우리가 0.003%의 종속된 인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0.003%에 내가 그걸 영위하고 살 것인지는 우리들의 선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통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같이 발맞추어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자, 처음에는 우리 직거래. 그래서 시장에서 만나서 시장이 생기기 이전 단계죠. 직접 직거래를 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과 마트, 대형 마트, 그런 마트에서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슈퍼를 지나서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자, 온라인 유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 유통은 어떻게 될까요? 4차 사람과 맞물려서 플랫폼, 아까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든 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의 혁명적 변화에 보면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의 그 프로테이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됐고 18.4%가 됐습니다. 온라인 유통에. 자, 그러면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하죠? 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이가 모유수를 합니다. 뭐죠? 소비를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엄마의 모유를 소비를 하고 죽을 때까지, 죽어서는 어때요? 살면서 죽어서는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리고 납골당의 항아리에 묻힐 때까지 그 항아리도 우리는 지출을 해야만 납골당에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소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소비를 우리가 그냥 일반 소비로 그냥 다니던 습관대로 하는 소비를 벗어나서 우리가 소비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그런데 그 소비를 하는데 대형 마트를 이용했을 때 적립률이 어때요? 0.2%입니다. 자, 0.2%인데 이 0.2%를 가지고 한번 생각, 저기 전국에 있는 가계 소비 지출을 이제 평균을 나눠봤는데 24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차치하더라도 일주일에 10만 원씩 한 달 네 번 40만 원을 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년 동안 960만 원을 지출을 했죠. 자, 그럼 포인트가 9,600원이 나왔어요. 자, 9,600원 가지고 한번 짜장면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자, 거기 갔더니 탕수육 한 세트가 13,000원에서 15,000원이요. 15,000원이에요. 먹을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서 통닭집을 한번 가봤어요. 자, 9,600원짜리 통닭이 있을까요? 통닭 하나 주세요 했는데 17,000원이에요. 이거 2년 동안 많은 돈을 썼는데 통닭 한 마리도 못 사먹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그 통닭도 못 사는 구조에서 내 지출을 애터미 마트로 바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캐시백이 네, 6.5% 이상의 캐시백이 주어지면서 100만 원을 소비했을 때 6만 5천 원 정도의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통닭을 몇 마리나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샀을 때 화장품이나 화장품을 예를 들어 샀을 때 100% 3개월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으면 예? 내가 썼는데 내 피부가 안 맞아. 그리고 뭐 옆에서 저도 쓰질 않는데 근데 피부에도 맞는데 오늘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고객 만족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애터미는 반품을 받아주더라.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품이 이렇게 자신 있게 출고를 했을까요? 자, 여기에는 제품의 철학이 있습니다.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애터미는 처음부터 이렇게 도전을 했던 거죠. 같은 품질일 때 어떤 회사보다도 좋은 가격대로, 싼 가격으로 주겠다. 그리고 같은 가격일 때 어느 회사보다도 최고로 좋은 품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대중 명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대중 명품. 자, 대중은 우리가 부자가 많을까요? 우리 같은 서민이 많을까요? 자, 서민들. 서민들이 명품을 얼마나 많이 쓸까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아니, 그런 건 생각도 못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우리 서민들이 이런 명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애터미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해외에서도 지금 알아주는 그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시너지 앰플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작년에 중국 뷰티 박람회에서 최고 인기 화장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너지 앰플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도 화장품 박람회에서 3관왕의 수상을 6종 앱솔루트 스킨케어가 3관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다단계 업계 최초로 지금 랭킹 4위로 애터미가 등극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4위에서 끝날까요, 애터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해모임은 아마 광고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해모임이야말로 우리 애터미의 산 제품이라고, 산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해모임을 만나서 해모임이 사장되기 직전에 해모임과 손을 잡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해모임이야말로 애터미의 정말 큰 자랑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모임이 매출이 건강식품 중에서는 1위로 지금 차지하고 있죠. 아, 그리고 국민 칫솔, 국민 치약이 되어버린 이 치약 칫솔 세트. 이것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품들이 뭐 비싸면 매출도 많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 제품에 대한 진면목을 하나씩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밀크시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밀크시슬은 간에 상당히 좋은 물질입니다. 약초입니다. 약초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밀크시슬 안에는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실리마린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겠죠, 회사마다. 자, 암땡땡에서는 한 달분이 얼마예요? 실리마린 똑같이 130ml 들어갔습니다. 21,000원. 종땡땡 17,000원, 28,000원. 자, 어때요? 애터미
실리만 130 똑같죠? 네, 14,850원. 제일 싸죠. 자, 여성분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엘라그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성류민. 이 성류민도 똑같은 성분이 들어갔고 똑같은 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6,000원, 11만 1,000원. 자, 그리고 터마신,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이 업체에서는요, 밖에 판매하는 것을 그 방판으로 파는데 전화상으로만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데 광동제약 이게 39만 8천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성분이 똑같아요. 터마신 1g, MSM 1.5g. 그런데 39,800원, 39만 8천원. 10배의 차이가 나죠. 자, 콜라겐은 어떻습니까? 이 콜라겐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그 기호를 배우게 됐죠. 달톤이라는 기호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톤을 똑같은 그 콜라보는 이제 저분자 콜라겐이 흡수가 빠르다고 해요. 우리 몸 전체가 잇몸이든 무릎이든 피부든 콜라겐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콜라겐을 닭발이나 우리 돼지 그 삼겹살 돼지 껍데기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 대량 구매를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전혀 효과 없습니다. 몇 프로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흡수가 잘 되는 것은 저분자 콜라겐, 어린 콜라겐에서 가장 잘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512달톤 저분자로 이렇게 먹었을 때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또한 금액이 어떨까요? 한 달분 여기는 74,500원, 여기는 40만원, 30만원. 콜라겐 미리 쓰는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밑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애터미 모래에 애터미 상호가 붙어 있는 제품들을 소개했으면요. 지금은 이제 일반 유통에서 네이버 최저가나 그 다음에 쿠팡이나 그런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견주를 해도 대적을 해도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똑같이 동일 제품, 동일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 모델도 같은 모델로 알아봤습니다. 자, 블랙박스가 여기는 아자몰, 그래 아자몰에서는 99,000원, 여기 어때요? 39만 8천원. 말 되나요?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명품 가방이 우리 아자몰. 이거 지금 각각에 지금 계신 분들 아자몰 열어보시면 지금 핫한 이거 올라가 있을 겁니다. 12만원, 저기 네이버 GS 쇼핑에서는 17만원. 자, 이 정도면 뭐 말할 수밖에. 이 어때요? 삼성 문짝 두 개짜리 이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밀폐 용기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고 더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면 다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려 하고도 속일 수가 없는 그러한 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 검증을 할 수가 있죠. 휴대폰 하나로.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부를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회사의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부분을 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자의 마인드. 경영자의 마인드. 경영자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돈만 알고 그리고 사생활이 문란하고 그러면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특히나 지금과 같은 모든 매체가 그리고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그 회사는 그 갑질하는 직원한테 갑질 한마디로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실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자 마인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품이 발이 달려서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또 중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급을 가기 위해서 물건을 사야 한다면 그 물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집안 어느 곳에서는 쌓여가고 있겠죠. 그런 제품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쉽고 균형이 있는 변하지 않는 마케팅 보상 체계로 되어 있느냐. 이 보상이 돈을 처음에 벌었던 사람들이 회사가 수입이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보상 체계를 바뀐다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것 또한 안 된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리더 한 분이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루어 가는데 우리 애터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상 박한길 회장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창업자이시죠. 이분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가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수년 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CEO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해봅니다. 왜 그럴까는 조금 뒤에 또 나온 차트에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제품들이 얼마나 팔려나갔는지 이게 그 결과가 이제 또 이제 말을 해놓은 거잖아요. 해모임이 건강기능식품이 예, 이렇게 1조를 누적 매출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스킨 그리고 스킨케어 그다음에 유산균 하나 가지고 536억이 넘었습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품이 매출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돈을 벌겠다고 불나방같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000억도 안 되는 우리는 근데 어때요? 한 제품 하나 가지고도 지금 500억이 넘었어요. 이러니 될 수밖에 없죠. 이 우리 매출은 성장을 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금방 사라졌다가 탄생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하나로 경영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애터미야말로 해모임이 시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모임이 처음에 나올 때는 77만 원에 65호로 일반 유통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야 손을 잡고 30호에 7만 6천 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포스를 늘려가면서도 금액을 올리지 않고 현재에도 60호에 7만 6천 5백 원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물가 그렇게 많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올리질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 올리질 않은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터미 제품이 어때요? 싸니까 싸구려 취급했고 그리고 밖에서 포장지가 너무 거시기해서 좀 터부셨죠. 정말 싸구려 제품이라고 했었는데 어때요? 우리 변화를 이제 했죠. 애터미에서 어떻게 해요? 그 포장도 디자인을 바꿔서 그러면서 장관 표창 수상까지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또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디자인상까지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품률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매출은 올랐는데 반품률은 또 얘기를 안 하면 또 그 또한 또 모순이죠. 근데 반품률이 0.19, 애터미 반품률이 0.19%입니다. 아마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뭐 이런 반품률은 없을 거고요. 아마도 전체적인 유통 시장에서도 이 정도 반품률은 아마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정말로 그렇게 좋은 애터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마트, 온라인 쇼핑몰, 그 쇼핑몰들을, 그 마트들을 체인지만 하면 이 사업은 간접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트 체인지를 하는 순간 나는 그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이 써보고 좋은데 나만 쓰는 게 아니고 나의 누나, 나의 동생, 나의 형제들까지 쓰게 하고 나의 옆집도 쓰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업 아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수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당이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을 시작을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써봤는데 물건이 좋지 않으면 안 쓰면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사업까지 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습니다. 물건을 썼는데 안 좋았어.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건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지 않으면 모든 게 이 사업은 절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확신이 될 때에만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빨리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애용자로 거듭이 나고 그러면서 수당도 받고 그러면서 나 같은
애용자를 많이 만들다 보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당의 보상 플랜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상 플랜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이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상 35%를 매출 35%를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그것은 반칙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걸립니다. 그래서 35%를 우리는 이제 70%로 PV로 환산을 해서 44%는 아까 말씀드린 후원 수당, 그다음에 20%는 직금 수당, 그다음에 6%는 교육 수당으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일 그날 그날 총 매출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30만 이제 마트 체인지라서 내가 물건을 쓰다 보면 30만 포인트가 될 때가 어느 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분을 등록을 시켜서 그분에게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 그분이 물건을 안 사도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분이 관심만 조금 가지고 있어도 그분한테 수당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좌우가 두 줄로 이제 양쪽 왼쪽 줄 오른쪽 줄 두 그룹으로 성장을 시킬 때에 이제 수당이 들어가는데요. 좌측 그룹 30만 PB, 우측 그룹 30만 PB 첫 수당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6만 플러스 마이너스 6만 4,500원 정도 이제 발생이 되고요. 7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7대 단계는 5천만 PB 대 5천만 PB인데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여기가 이제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천 대 5천이 되면 우리 구조는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점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제 주는데요. 15점, 30점, 그러니까 15점이 있을 때 30만 PV가 이제 되는 건데요. 자, 30만 PV, 60만 PV 늘어날 때 PV도 같이 똑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어때요? 지금 점수는 PV는 많이 늘어나는데 점수는 이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한 분들은 아니 166배를 줬는데 왜 점수는 20배밖에 안 주냐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마음이 편해요. 왜 이분들도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조금 일을 편하게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아닌 누군가도 처음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후 상박 이렇게 뭐 멋진 마케팅 플랜 이거야말로 제대로 알고 나면 정말 멋진 마케팅 플랜을 우리 회장님께서 만들어 놨다. 자, 그리고 직급 수당이 있습니다. 직급 수당은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까지 그 포인트가 좌측이 250만, 우측이 250만이 될 때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이제 직급이 이제 세일즈 마스터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세일즈 마스터 이상 팀장부터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양쪽에 두 명씩 만들어야만이 팀장이 되고 그리고 임페리얼이 되려면 나 같은 임페리얼이 되려면 크라운 마스터를 두 명을 양쪽에 양성을 해야만이 임페리얼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마스터가 그렇죠? 스타 마스터가 되려면 사르노즈 마스터 국장을 두 명씩 만들어야 되고 로얄 마스터를 만들려면 스타 마스터 두 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에서 직급 수당이 20%인데 그 20% 중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죠. 직급이 7개인데 20%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데 제 처음 하위 직급 세일즈 마스터에 10%를 반을 딱 떼어서 10%를 세일즈 마스터한테 주고 나머지 10%를 여섯 직급이 나눠 가진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시작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일을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도 처음에 시작한 분들한테 많은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이렇게 각 그 직급마다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 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에 샤론즈 마스터, 그 다음에 스타 마스터 쭉 보면은 현금 프로모션만 말씀드리는데요. 현금이 이제 최근 작년 코로나가 이전에는 팀장부터는 이제 국장부터 현금 프로모션했는데 이제 팀장부터 현금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프로모션을
팀장이 갈 때는 아마 100만 원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샤론즈 마스터 200만 원, 그다음에 스타 마스터 1000만 원, 로얄 마스터 5000만 원, 크라운 마스터 3억 원, 임페리얼 마스터 10억 원을 주는데요. 이것을 다 총 합하면은 1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인가요? 네. 자, 이것을 우리가 10년 안에 성공만 한다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할 수 있을까요? 예,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씩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기만 한다면요. 자, 그리고 교육수당으로. 자, 교육수당은 센터를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수당을 이제 나머지 6%를 같이 후원수당과 아니 저기 직급수당에 이렇게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없는지 그 중요한 거거든요.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이걸 해줘야만이 부담 없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애터미가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 지금 온라인, 온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 토요일은 어때요? 퇴근 애터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성공사관학교라고 애터미를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게끔 또 저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는 아까 말씀드렸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석세스 세미나.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석세스 세미나 1박 2일로 전국에 10군데 호텔을 얻어서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줌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요일 이번 달에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15일 날 석세스 세미나 하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꼭 석세스 세미나 참여하셔서 애터미의 비전을, 애터미의 미래의 가치를 한번 같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애터미가 정말 성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우리 K-POP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K-POP이 열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K-POP이 정말 이렇게 클 수 있었다는 것은 한번 저도 잠깐 봤는데 작사, 작곡, 안무 각각의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들이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작사가 안무도 코치를 해주고 안무를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 리더, 노래를 하는 가수들까지 같이 합심을 해서 이 여기에 대한 구조를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잘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걸 모아서 K-POP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애터미 어떨까요? 애터미도 우리 구조가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내가 잘하는 것을 또 알려주고 그분이 또 아는 것을 내가 또 배워나가면서 서로 합심을 해서 살아간 그 성공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 봐요. 저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못하는데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위에는 강의를 훨씬 잘하는 스폰서님이 계시고 제 하위에는 정말 제품을 정말 잘 파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이 사업을 성공하는 이 사업이 성공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그 증거로 우리 얼마 전에 작년이죠. 크라운 마스터가 되신 분을 한번 듣고 다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마스터란 좌우에 각각 2명 이상 로얄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크라운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3억 원 그리고 매원 후원 활동비 500만 원 그리고 대형 승용차 취급 거기에 유럽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매매가 증정되겠습니다. 자, 그럼 3억 원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현금 3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자, 아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오늘을 추억하는 기념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애터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 크라운 마스터 임애자입니다. 처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여러분,
81세 할머니가 크라운마스터가 됐습니다. 제가 69살에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애터미를 알렸더니 어느새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자가 되어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시스템 소득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들이 모두 저를 부러워해요.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으로 산다는데 저는 거꾸로 자식과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생활비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69에 애터미를 시작하고 로열마사가 되어서 크루즈 여행을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캄캄한 밤에 배전으로 나가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도 꾸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꿈꾸라는 법이 있나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고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저 임혜자의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영원한 이팔 청춘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꿈꾸는 오리를 백조로 만들어줄 확실한 성공의 도구입니다. 이 나이에 애터미를 해도 될까? 너무 늦지 않았을까? 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8순이 넘은 할머니도 해냈는데 여러분이 못하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해져야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의 백조가 되어 멋지게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 마리 백조가 되어 이 근사한 비행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아, 여기 81세 되신 분 계시나요? 아, 16년에 80세가 되시는 분. 네, 예, 예, 예. 자, 이분을 보시면 69에 시작을 해서 81세 크라운 마스터가 됐습니다. 연봉 4억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20년, 30년 근무를 했을 때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점장님들, 은행 다니던 지점장님들, 퇴직 직전에 지점장 타이틀 달고 나오시죠? 그분 연봉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 4억은 안 돼요. 자, 그런데 10년 만에 4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조에서, 우리 마케팅 구조에서 어떤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4억 이상의 크라운 마스터가 만들어졌을까요? 아시는 분? 네. 또 하나요?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예. 무한단계 원 마케팅이 이 크라운 마스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분이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쉬지 않고 그대로 여기 애템에 남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국내는 물론 해외로 멀리 퍼져서 나의 회원들이 만들어지면서 시간 속에서 회원이 만들어지고 시간 속에서 직급도 만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애터미가 실적이 나와 있죠. 2010년 만에 1조 클럽에 들어서 3년 만에 다시 9년 만에 1조 클럽에 들어서 3년 만에 다시 2조 2천억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3억 불 수출의탑 수상을 했죠. 3억 불 수출의탑은 국내에서 몇 개 회사만 탔는데요. 그 몇 개 회사 안에 이 회사 우리 애터미가 들어갔습니다. 24개 회사가 3억 불 수출의탑을 탔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엄청난 회사죠. 예. 자, 그리고 시스템 인증. 자, 소비자 중심 경영, 그다음에 공정위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상인데요. 요게 한 번만 타도 가문의 영광이고 회사의 영광인데, 자, 두 번 연속 탔습니다. 19년대 타고 21년대 탔습니다. 다시 세 번째 인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자, 이렇게 타고 있죠. 자, 그러면서 IR, NEP, 세종대왕상까지. 여기서 세종대왕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세종대왕상은 특허청에서 준 특허 기술 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화장품 업계 최초로 애터미가 세종대왕상을 탄 것이죠. 네. 아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본사가 충남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 지역에 애터미가 정말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한 회사가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공로로 지역 산업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아 이제 표창장을 수여한 그 상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애터미가 참 초라하고 부살 것 없었던 회사였죠. 정말 간판도 없었고 A4용지로 간판을 붙여놓던 그 시절에도 회장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 20만원, 30만원 나눔을 실천하던 그 회장님이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진짜 나눔을 실천하는 120억을 한 번에 투척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수백억에 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네. 자, 그러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넘어서 우리 절대 배송까지 애터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배송을 시작을 했고 애터미 로고가 달려있는 탑차가 지금 전국을 이제 누빌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일 날에는 지난달 31일에는 지방도시부터 시작해서 아마 곧 서울도 이제 애터미 택배 차량이 다니면서 우리 애터미 제품만 배송해주는 그런 택배 업체가 이제 네,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 차를 보는 순간 우리 사업자들은 가슴이 뛰겠죠. 그러면 더 열심히 우리가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애터미 홍보가.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가 성장을 했고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리고 사업을 안 해도 우리는 제품만 써도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참 처음이면서 그리고 이런 자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강의를 또 해보게 되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많이 서툴었지만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스티븐 잡스가 한 말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삶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 다른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뛰다 보면 더군다나 애터미를 몰랐다면 다른 일 해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른 일은 결과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애터미는 그 산 증인들이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